자, 60g에 롱지그, 롱스타일 슬로우 지그로 이걸로 해서 아까 부피가 요만한 지그보다 지금 바이트인가? 왔다! 그렇지. 아, 빠졌어. 왔어.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쇼어 슬로우를 통해서 아침 시간에 어제 주기도 출조와 동일하게 좀 바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좌우 슬라이딩 폭이 나오는 롱지그를 활용을 해서 오늘 한번 바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슬로우 마가큐. 야, 해파리 봐라. 이 제빵 물면 레전드인데. 자, 지금 쇼어 슬로우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 서프스타로 593 스펙으로 60g대 메탈로 지금 조류가 좀 살아나기 시작해서 60g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딱 물어야 되는데. 텅. 왔다. 아, 줄삼치 같아. 자, 바이트 왔습니다. 바닥에서 몇 번 뜨지 않아서 바이트 왔는데 쇼어 슬로우에 바이트가 들어옵니다. 어? 껐다. 우와,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아, 딱 힘 줬네. 어휴. 아. 자, 줄삼치가 한 마리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60g에 롱지그, 롱스타일 슬로우 지그로 한 마리 추가합니다. 아까 바닥에서 조금 떠서 올라오는 액션에 반응을 했는데 어종은 줄삼치였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피딩하던 고기 같은데 제빵어를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딱 제빵어에 바이트 한번 하면 오늘 촬영도 여기까지 하는 걸로. 날이 더워서 촬영을 오래 못하니까. 자, 한번 더 쇼어 슬로우로 바닥에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베이트가, 전갱이 베이트가 상당히 많은 개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자, 앞에도 좀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입니다. 자, 앞에 밧줄이 있어서 밧줄을 좀 피해서 멀리서만 액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가급적이면 액션 안 넣는 걸로. 지금 사용하는 메탈은 UV가 좀 들어간 메탈이고 60g 롱스타일의 슬로우 지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롱지그인데 슬로우 스타일이냐면 지금 성질 자체가 납이 아닌 비중이 낮은 소재를 사용해서 폴링이 일반 메탈 지그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롱지그인데 왜 슬로우 지그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이유 때문에 폴링이 되게 느립니다. 좌우 폭은 큰데 폴링이 느린 지그라 그런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바이트 받아보겠습니다. 제빵어도 있을 건데
마찬가지로 아심피링 시간인데 40g보다 60g으로 물이 좀 조류가 돼서 60g으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만 계속 찍어야 되겠다. 비거를 좀 멀리 내가지고 저기서만. 자, 안 되면은 스타일을 한번 또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롱 쓰다가 짧은 지그나 색깔이나 변화를 한번 줘서 또 바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두 번 빛이 딱 나와야 된다. 홀링. 자, 한번 스타일의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숏 좀 짧은 직으로 부피를 좀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자, 바꿔보자. 아, 슬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롱인데 슬림 스타일의 실버 계열로 가겠습니다. 나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끝인데? 한 마리만 더 잡자. 에이, 한 마리만 잡으면 그림이 나와. 한 마리만 잡자. 열심히 해서 한 마리 잡아보자. 60으로 해. 물겠다. 확실해. 제빵어 물어야 돼. 아, 제빵어 물지. 왜 안 물어? 자? 다 문다고. 자, 지그를 요거 슬림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아까 부피가 요만한 지그보다 지금 같은 60g인데 얘가 조금 더 작습니다. 부피를 좀 줄여서 컬러는 그대로 실버 지브라 야광 있는 계열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비거리는 진짜 멀리 갈 거. 좀 작아가지고. 어휴, 시원하다. 딱 들어갔다. 찌낚시꾼만 없었으면 조금 더 재밌는 낚시가 됐을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빨리 들어온다고 빨리 들어왔지만 이제 자리 잡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빵어 타겟으로 활성도 좀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고 올라오는 액션 좀 넣어줄게요. 올라오는 액션 좀 넣어주고 다시 원피치로 부드럽게 가다가 중간에 빨라진 액션으로 바이트인가? 왔다! 그렇지. 아, 빠졌어. 왔다. 야, 또 줄삼치 같은데? 자, 슬로우에 또 정확하게 하나 나옵니다.
자, 빠졌다가 다시 액션 주니까 바이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옆에 방해되지 않게 랜딩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오. 와, 힘 좋다. 자, 주삼수입니다. 으쌰. 사이즈 좋네요. 자, 지금 바꾸자마자. 어휴, 사이즈. 잠깐만이. 플라이어. 자, 지그를 교체하자마자 다시 한 번 더 시원하게 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살짝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얘네가 바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쇼어 슬로우로. 자, 요 슬림 지그로 지그를 교체하자마자 또 한 손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록 주삼치 두 마리 바이트 받았는데 요 마지막에는 요 슬림 지그를 활용해서 두 마리의 주삼치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아침 시간에 롱 지그랑 이런 조금 슬림한 지그 두 가지만 있어도 쇼어 슬로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롱 지그를 활용해서 롱 지그 스타일의 슬로우 지그를 활용해서 쇼어 슬로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편은 이제 한번 쇼어 지깅만 제대로 해서 한 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